그래, 그게 뭐 서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새벽에 서울 올라와서 밥을 먹으러 나가요, 거의. 저는 서울 올라와서 먹는 게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 대창. 어릴 때 준영 씨는 어머니께서 해준 요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요리 하나, 만약에 하나만 딱 선택하라 그러면? 육전. 육전? 네. 육전도 있고, 뭐 호박찌개, 돼지고기 호박찌개. 다 돼지고기에 들어가네요. 돼지고기는 호박찌개? 네. 야, 이거 특이하다. 국물이 그럼? 국물이 좀 걸쭉한데 야, 맛있어요. 하겠다. 근데 거기 소면을 넣어서 먹어요. 오, 야, 굉장히 특이하다. 저... 엄마한테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받아 찍어야 되니까. 아. 여보세요? 엄마! 어이 딸! 난데 엄마 그때 어이. 나한테 돼지고기 호박 그거 있잖아. 어. 나 그것 좀 알려줘 엄마. 뭐뭐 들어간다고? 돼지 호박을 채로 먼저 썰어놔. 어. 그리고 양파도 썰어놔. 어. 거기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엄마! 어이. 엄마 그 김현중 씨라고 한류 스타 있어. 어? 알아? 김현중이? 어. 김현중이? 어. 네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회사인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놀러 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잖아 너. 네. 김현중이 김현중 씨랑 같이 실행하고 같은 소속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홍지연 씨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래서 놀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라고 많이 먹어요. 맛있게. 아,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소속사니까 친하게 지내고요. 아, 네, 오늘부터 친해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웃겨. 정말 친하게 지내도 될까요? 자주 놀러 와주세요. 회사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 다른 부서라서 개인적으로 아, 잘 만나도 될까요? 아, 네 가끔씩 보죠. 가끔 소속사기 때문에. 엄마, 어이 남자친구 어때? 남자친구? 너는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남자친구 생각 안 해야 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이제 음식 하시겠습니다. 네. 밥 먹읍시다. 소박을 먼저 썰어놔. 양파도 썰어놔. 파를 딱 썰어놓고 돼지고기를 먼저 끓여. 이거 한 10분. 이거는 단짜 단어로. 아 이거 천연이니까요. 천연입니다. 한 16가지 가루를 간 거예요. 10분만 삶고 다 됐습니다. 이 정도? 이거 잘 구워야지 이게 고기가 연해지거든. 맛있겠다. 그러면 계란을 먼저 풀고 아, 맛있다. 다 했네. 이제 할 게 없어. 다 했네. 자, 밥 좀 주세요. 오, 이거 뭐예요? 이건 육전이에요. Yeah. 여기서 바로 부쳐서 먹으려고요. 아, 육전을 지금 처음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젓가락 하고 일단 식용유를 네. 먼저 이렇게 고루고루 해서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 잠깐만 아직 안 달궈졌어 달궈졌어요 달궈졌어요? 네. 고기에도 밑간을 했고요 계란에도 해서 야 맛있겠는데 유희가 엄청 늘었어 유희가 처음 오빠 7가지 할 수 있어요 요리를 네. 대박인데? 뭘로 왔으면 금토인? 야 일주일 신부 그러네 마지막에 육전으로 오 맛있겠다 네. 이게 소고기라서 불만 가면 되겠네 그럼 일단 먼저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와 이 냄새가 꽤 얇게 점인 고기들을 많이 먹네 우리 그 과연에서 고향집에서 먹던 맛인지 맞아 이거 사봤어 너무 맛있어요 먹어봐 되게 맛있어 기절 예? 기절 기절 참 고기 좋아한다 우와. 기절 안 해놓고도 기절이래 너무 맛있어 먹을까? 나눠 먹어. 어? 어? 아 맛있다. 드셨다. 저 주인 나가. 아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나? 처음에 집주인 원래 띵동은 나가. 누구세요? 나. 맛있어? 뭐야? 너 염색했어?
안녕하세요.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 내가 대역 쓸게요.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